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 프리티 가든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그 시청자 여러분의 애칭을 하나 제가 골라봤어요. 프리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프리티 여러분이라고 시청자분들께 프리티라는 그런 이름을 애칭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프리티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육이랑 하초랑을 하게 된 계기는 5년 전에 제가 이제 새집으로 이사를 와서 새집 증후군이 있어서 그 다육이로 좀 공기를 정화시켜 보기 위해서 다육이를 키우게 됐고요. 5년 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유튜버를 한 거는 2018년도 9월 27일인데요.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2018년도 7월, 8월에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육이를 거의 제가 전멸하다시피 하게 그다 가게 했어요, 모두. 그래서 제가 다시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다육이를 다시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이제 2018년 9월 27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다육이도 키우고 열심히 방송도 올리고 하면서 제가 한 12월 말쯤에 1,000명 이상을 달성했고 그리고 4만 시간 이상을 달성을 해서 제가 수익 창출이 나게 되었습니다. 네, 수익 창출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1월 달부터 그 수익 창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한달한 달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수익 창출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고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요. 수익 창출이 확 늘어났다가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줄어들면 또 이렇게 한 달에도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네, 이거는 이제 제 채널에 이렇게 동영상이 딱뜬 거고요. 제 채널에 이게 홈인데요. 여기 이제 영상 이렇게 어저께 올린 거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오늘은 수익 창출이 얼마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분석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볼 것은 한 달씩 수익을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난 365일 1년간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월부터 수익 창출이 됐으니까 2019년도 걸 먼저 보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12월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총 추정 수익이 11,257달러예요. 근데 또 제가 이제 1월 지금 아직 제가 이제 2월 달에 보니까요. 12,000달러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2로 나눠보면 거의 제가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은 1,000달러 정도, 그 정도 이제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요렇게 이제 2019년 1월 1일에 그때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탔거든요. 그리고 2월 달도 거의 똑같았어요. 1월 1일이고, 2월 달도 똑같았습니다. 거의 50만 원. 3월 달부터는 딱 50만 원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 됐고,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또 150이 되고, 5월 달에는 200이 되고, 5월 달에 한 230, 50까지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7, 8월에는 아무래도 다육이가 이제 좀 7, 8월에는 조금 다육이 키우는 게 조금 관심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이제 다육이가 여름에는 좀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조금 조회수가 줄어요.
이제 그러다가 9월, 뭐 10월, 11월에 이렇게 이제 조회수가 좀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 230까지 가다가 다시 뭐150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80, 90만 원뭐 이렇게 해서 1월 달까지 한 5, 60만 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11,257달러인데 2월 달까지 딱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년간 12,000달러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11을 나눠보면 한 달에 1,000달러씩. 저는 그러니까 1,000달러니까 1달러에 1,200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육이 유튜버가 이제 제가 구독자 수로 보면은 제가 지금 28,800 명, 뭐 거의 29,000 명이 돼 가는데요. 다육이 유튜버 중에는 제가 거의 한 따져보면 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누적 조회수로 보면 제가 또한 2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구독자 수 나오네. 27,857명이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정보란에 들어가 보면 한 755만회 누적 횟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의 동영상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자 수도 뭐 이렇게 다육이 유튜버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먹방 유튜버나 아니면 다른 뭐 식물 유튜버나 무슨 부동산 유튜버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제가 그 누적 조회수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이제 755만 정도 되면은 한 5만 이상은 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구독자 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조회수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조회를 해주셔도 이 광고를 안 봐주시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수익 창출을 많이 날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여러분께서 저의 이렇게 광고를 빼놓지 않고 봐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광고 띄우기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없으셔도 이 광고는 한 1분에서 2분? 적게는 몇십 초, 20초?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 광고를 좀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더욱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금은 제가 이 다육이 유튜버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그 취미 생활과 용돈벌이 정도의 그 정도의 수익 창출이 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취지가 그래 뭐 이거 해가지고 취미 생활 해가지고 한뭐 100만 원 정도만 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1년 안에 이렇게 목표를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제가 뭐 200만 원, 300만 원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줄을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더욱더 열심히 만들어서 더욱더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더 많은 이렇게 콘텐츠를 좋게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정보도 공유를 하고 이쁜 다육이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뭐 다른 식물, 화초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하고 예쁘게 키워서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프리티 가든이 되겠습니다. 우리 프리티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프리티 여러분, 네.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수익 창출을 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육이 유튜버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다육이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날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다육이 유튜버나 다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될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광고도 빼놓지 않고 봐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수익 창출 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거의 1년간에 12,000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요. 이런 것을 보시면서 또 다른 다육이 유튜버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많은 수익장출 나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러분 또 우리 이 다육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